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배경들을 보게 된다면 가장 얘기들이 많은 게 신축 아파트들이 시장을 견인을 했고 그 가격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라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때문에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청약 경쟁률하고 또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급증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어떤 시장에 영향들이 있었는지 뭐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선호에 대한 그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공사비에 대한 급증 뭐 요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을 사서 또 투자 수익을 노렸던 그런 소위 말하는 시세 차이 노리는 그 몸테크족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건설 비용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그 수익성이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들을 선호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재건축에 대한 그 규제나 불확실성들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신축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의 이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면 이게 전반적인 그 내용이 2024년 1월부터 7일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요때 이제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약한149대 1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 시장에 대한 그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주택 공급에 대한 그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서울과 같은 뭐 중심권에 있는 곳들에서는 주택 공급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2026년에는 한 1만 가구 밑으로 지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요자들에 대비했을 때 공급 물량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들. 그래서 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점이 2021년이었는데, 그때하고는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죠. 세 자릿수 중반까지, 100대 1 정도의 중반 정도, 그리고 세 자릿수를 넘기는 그런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2023년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들 안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들이 있는 곳에서 분양과 청약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시세보다도 좀 저렴하다라는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청약에 대한 그 경쟁률이 높아졌지 않나. 그래서 이런 청약 경쟁률에 대한 그 증가들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선호 현상.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수익성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에 대한 상승 요인들, 뭐 이런 1순위 청약 요건 완화, 그래서 청약 경쟁 수를 높였죠. 그래서 지금 청약 당첨에 대한 그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입주권 거래에 대한 그 프리미엄들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2024년 들어가지고 최근까지 거래된 그 분양권하고 입주권 거래가 한 596건 정도 되거든요. 596건. 그래서 연간 거래량들이 이제 남은 기간 계산을 해보면 한 1000건 정도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 선호뿐만 아니라 신축 그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뭐 이런 것들도 노려보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승 원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경쟁률이 치솟고 분양권에 대한 그 프리미엄들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공사비에 대한 그 상승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앞으로는 입주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 좀 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이제 된 그런 시기인데요. 투자의 전략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중한 접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청약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는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시장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되죠. 왜냐면은 청약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청약에 대한 그 가점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특히나 뭐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약, 내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경쟁률이 낮은 곳들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뭐 안전 마진도 확보를 하고 시세 대비 저렴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내집 마련을 저렴하게 할수 있는 곳이다 보니 여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또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그 투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입주권 프리미엄이 최근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이 좀 크게 붙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면 가격 하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프리미엄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 부분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 주변 시세, 향후 전망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는 그 전략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 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좀 조정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래 가치가 높은 것들, 현재보다는 미래 시점에 가치가 높은 지역들 선점들 잘하고 강남 3구 같은 경우도 물론 중요한 지역이고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곳인데 자기 자본이 맞지 않는데 강남만 노린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대체 투자처를 잘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도 투자 가치가 좀 높은 미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지역들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레버리지 요즘에 이제 금융에 대한 그 비용들이 높다 보니까 그 활용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뭐 어떤 금융에 대한 그 투자금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된다면 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갭 투자가 뭐 투기적인 것보다도 요즘에 그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좀 해제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장기 투자를 할지 단기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단기 투자 같은 경우 시세 변동을 잘 노리셔야 되는 투자 시점 그리고 기법이 되고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시세 변동이 좀덜 민감하다 보니까 미래적인 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분산 투자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분산도 해야겠지만 상품에 대한 그 분산들 뭐 아파트 상품과 수익형 상품들 또 아파트와 뭐 비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시점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때로는 너무 과한 프리미엄들이 형성되는 구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한 좀 접근을 하시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